미 국경에서 부모와 아동 격리 수용 정책이 철회됐지만 이미 격리된 아동 2천여 명이 부모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뉴욕 이민사 박물관이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무더기 통과된 가운데 드림 액트와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등은 결국 올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미 교통안전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에 350ml 이상의 분말 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본선거에서 크리스정 시의원이 팰리세즈 팍 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것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떠밀려 미 국경에서 부모와 아동을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했지만 이미 격리된 아동 2천여 명이 부모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세관 국경 보호국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 사이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부모와 격리시킨 미성년 자녀는 2,342명, 대통령이 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다시 부모와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변인을 통해 무관용 정책에 따라 격리된 아동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가족 재결합은 항상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은 밀입국한 부모들의 기소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가족 재결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아동이 이미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송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약 350명의 이민자 아동이 최근 두 달 사이에 뉴욕에 있는 보호시설로 옮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편 멜라니아 여사는 오늘 텍사스주의 불법 입국자 자녀 수용시설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텍사스 맥알란에 위치한 어프링 뉴 호프 칠드런스 센터를 찾은 멜라니아 여사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취하하고 아이들이 가능한 빨리 부모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민사 박물관은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은 시청각 장비를 확충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지한쌤 기자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금 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돼 기쁘다며 박물관이 한인 이민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인 자녀들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물관에 이런 첫 번째 외부 그란트가 왔다는 것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 역사를 바로 지키는 이 박물관 여기에 레코그니션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어제 오전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 동포들의 힘으로 세운 이민사 박물관이 한인 후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이번 지원금이 박물관 내 시청각 장비 개선과 전자기기 교체에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개관식을 마친 이민사 박물관은 현재 전시될 이민사 유물 선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 의회 회기 마감일인 어제 주요 법안들이 무더기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한인사회 관심 법안인 드림 액트와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등은 결국 올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어제 30여 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뉴욕주 문화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 재판매 규정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티켓 재판매업자와 소비자가 합의된 가격에 티켓을 재판매하지 않을 경우 판매 금액을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티켓 재판매 업체들도 웹사이트에 판매하고 있는 티켓이 재판매 티켓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라이센스 번호를 기재하고 수수료 등 모든 추가 요금을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주의회는 또 뉴욕주 가족 유급 병가 적용 대상에 가족의 사망을 포함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 뉴욕주 개인정보 강화 법안, 스쿨버스 감시 카메라 설치 법안, 세입자 퇴거 시 애완견 방치 금지 법안, 스쿨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와 마약 검사 강화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서류 미비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뉴욕주 드림 액트와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등은 올해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미 교통안전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에 350ml 이상의 분말 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30일부터 화장품과 밀가루, 설탕, 커피, 향신료 등의 물품은 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어제 미 연방교통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350ml 이상의 분말 물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수화물로 붙여야 운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30일부터 인천공항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분말 물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루를 이용한 폭발물이 실제 항공기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레바논 국적의 남성 4명이 호주 시드니 공항을 일으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여객기를 노리고 자살 폭탄 테러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가방 안에 가루가 사용된 폭발물을 숨겨 기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본선거에서 크리스정 시의원이 팰리세즈 팍 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것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예비선거에서 낙선한 제임스 로툰도 시장이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난 5일 팰리세즈 팍 예비선거 최종 개표 결과 크리스정 의원이 로툰도 시장을 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가운데 로툰도 시장은 더 이상의 재검표 요구는 없을 것이라며 패배를 인정하고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정 의원이 승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팰리세즈 팍은 그동안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본선거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당선을 의미해왔습니다. 본선거에서 정 의원은 하워드 도노반 공화당 후보와 앤소니 샘보그나 무소속 후보와 대결하게 됩니다. 한편 로툰도 시장의 모친이 예비선거에서 아들의 낙선이 유력해지자 페이스북에 한인 비하 차별 내용의 글을 썼고 이 글에 공무원 등 이탈리아계 백인 주민들의 동조가 잇따르는 등 백인 주민들의 반한 감정이 변수로 작용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이 팰리세이즈 팍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을 어느 정도 결집할 수 있으면 당선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정 의원이 본선거에서도 승리하게 되면 팰리세이즈 팍 119년 역사상 최초의 한인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예비선거에서는 이종철 부시장과 폴킴 교육위원이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본선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시의원 후보로 김재현 전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판사가 출마함에 따라 한인 표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대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재 채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의회에서는 대학생들의 교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 온라인 오픈 텍스트북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 상원에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오픈 텍스트북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주 하원에는 주 내 모든 대학들이 오픈 텍스트북 도입 방안을 주 교육국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외에 주 하원에는 공립사립대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산 교재를 교내 서점에 중고로 팔 때 처음 구입 가격의 절반을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재 구입을 위해 학기당 평균 $1,200를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많은 대학들은 무료 온라인 오픈 텍스트북 채택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 수업용 교재로 오픈 텍스트북 채택이 권장되고 있고 주의회는 오픈 텍스트북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학 교재비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의 4배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자율형 공립학교인 차터스쿨 지원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차터스쿨은 공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18-2019 학년도 뉴욕시 차터스쿨 지원자는 무려 7만 9천 명에 달한다고 뉴욕시 차터스쿨 센터가 밝혔습니다. 전 학년도보다 5천여 명, 8.2%가 증가한 것이며 2011-2012 학년도보다는 무려 46.3%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차터스쿨은 총 238곳으로 지원자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우스 브롱스와 할렘의 경우 모집 인원은 7,819명이지만 지원자 3,418명이 몰려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6,969명을 모집하는 브롱스에는 27,020명이 지원했으며 맨해튼도 6,348명 모집 인원에 21,280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루클린 지원자는 22,497명, 퀸즈 7,725명, 스태튼아일랜드 1,144명입니다. 다가오는 새 학년도 차터스쿨 모집 인원도 26,300명에 불과해 현재 52,700명이 등록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터스쿨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교사, 학부모, 지역단체들이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아 자체 커리큘럼을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교육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5-2016년 미국 내 백인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비히스패닉계 백인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 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조사에서는 비히스패닉 백인의 평균 연령은 43.5세인 반면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평균 연령은 29.3세로 파악됐습니다. 더 힐은 미국에서 백인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2세 계획을 늦추거나 출산율이 감소했고 유럽 출신 외국 이민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수 인종 인구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미국인들의 출산율이 줄었고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늘어나면서 백인 인구 감소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가임기에 있는 백인 여성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가임기에 있는 소수인종 여성 인구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의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미 전국의 성인 남녀 2만 7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흡연율이 14%로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율도 9%로 역대 최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전국의 흡연 반대 운동은 그동안 꾸준히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해 경고해 왔으며 현재 이러한 감소율은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담배 가격 인상과 흡연 규제법을 추진하며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마이클 커밍스 박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담배 판매량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커밍스 박사는 또 흡연율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전자담배의 대중화를 꼽았습니다. 한편 지난 1960년대 전국 성인 흡연율은 42%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을 지켜야 한다는 한인들의 절실함이 기다리던 결과로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잠정투표 결과 98대 2로 한인타운 분할한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한인타운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에 어제 주류 언론에서도 한인사회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BC7과 KKL9 등 주류 언론은 투표 현장에 수천여 명의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한인들의 수가 역대급으로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보다 우세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외에도 LA 지역 매체 LA 이스트는 유권자들이 몇 시간을 기다려 끝까지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한인타운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는 점도 조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투표 수는 잠정 집계치로 최종 개표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LA 시장실의 한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릭 가세티 시장이 결국 한인 사회로부터 법정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정찬용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 5일 LA 시장실이 주최한 홈리스 솔루션 워크숍에서 일부 한인들의 출입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가세티 시장과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명단,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RSVP를 한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 이것들을 다 달라고 했죠. 그리고 이 워크샵 관계된 모든 서류도 다 내놔라, 이메일 포함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회피성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공개의 추가 요구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세티 시장은 홈리스 워크숍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강제로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정찬영 변호사는 지난 15일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부지 선정과 관련해 허브 웨슨 시 의장을 상대로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19일 실시된 롱알랜드 그레인넥 레이크 석세스 빌리지 타운의회 본선거 결과 장성남 씨는 122표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레이크 석세스 빌리지 타운의회는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레이크 석세스 빌리지에는 830여 가구, 2,9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한인 가정은 10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공원, 수영장, 도서관 등 시 전역 1,200곳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18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에게나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침과 점심 등 하루 두 번에 걸쳐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고 교육국이 밝혔습니다. 급식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15분,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15분까지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마이클 멀글루 뉴욕시 교원노조 회장은 어제 뉴욕시 모든 교사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학기부터 뉴욕시 모든 교사들이 최대 6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휴가는 출산이나 낙태, 6살 이하의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유급병가와 유급 육아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4주를 쉴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젠더를 장애로 기존에 분류하던 것을 성적 부조화로 새로 분류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만 5천 개의 질병, 부상, 사망 원인 등을 취급하는 목록 속에 이를 포함하고 내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이 정신적 장애인 범주에서 벗어남으로써 의료 서비스와 보험 혜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영상 17도, 토요일은 흐리고 습도가 높겠으며 오후에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일요일 습도가 높고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